바로 아니 고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걸 아이고 참 사형하여 참 예예예 예. 저, 저런 못된 놈들 아이고 선배님 아니 누굽니까? 아예 까마득히면 조카 사위로 하지만 조카 사위는 고사하고 웬수지요. 아 저놈이 저 날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을 한다니까요. 조카 사위가 아니라 누구라도 일단은 경계하셔야죠. 일이 잘못되면 모든 게 수건마마께 누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 이러다 뿐이겠습니까? 아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자 안으로 드시죠. 모르겠나? 죄진 일이 없고서야 내 놈이 그리 놀랄 까닭이 없지. 누구십니까? 한성부 자윤 장희재 대감이시다. 장희재? 이 사람 왜 일어나? 어? 자, 어서 일어나야지. 일어나라니까. 가세. 같이 가세나. 아니,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보면 안 되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네가 지난번 욕금을 구웠어. 욕금이라뇨? 한성부 자윤대감이 자네를 어여삐 보시질 않았나.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지. 듣자 하니 자네가 자윤대감의 학자를 함부로 부르고 다니고 있다는데 아직 욕해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구만. 아니 그게 아니오라 저 소인은 저 이렇게 원 지금 자네를 데리고 가는 것은 욕을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려고 한다니까. 저, 상이라뇨? 화보면 안 되니까 부지런히 가세. 아 떨긴 이 사람아. 아, 마음 편안히 하고 잠도 또 쭉 비우라니까. 아, 예예예. 예, 예. 그 자네가 수건 최 씨의 형부인 건 사실인가? 예, 그 촌수가 좀 멀어서 그렇지 아, 틀림이 없습니다요. 아, 그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아, 이 미천한 것의 첫째가 아, 수건으로 봉해질 것이라고 그 누가 그 짐작이나 했겠습니까요? 그렇지, 그렇다마다 개천에서 용났지. 아, 거기다가 그 임금님의 그 애기까지 뱄다고 하니 아고 시생은 정말 그 눈알이 뒤집힐 일이 옵니다요. 아, 그래서 그 찬란 고모부를 찾아갔다가 수모를 당했는가? 아, 그렇다니까요. 그 무지랭이 같은 농사꾼이 아, 이게 번지리하게 앉아있는 그 몰골을 보니까 아이고, 내 배알이 뒤틀려서 그냥, 아이고, 이랬다, 그래. 자네 소망이 무엇인가? 벼슬인가, 재물인가? 재물을 달라면 재물을 줄 것이고, 벼슬을 달라면 벼슬을 줄 것이야. 자네 소망이 뭔가 말해보거라. 아니지, 시생은 그냥, 아니, 뭐, 그냥, 저, 아, 뭘 망설이는가? 아, 자네가 입을 열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어른이아이신가? 어허, 어서 말해보라니까. 아니, 우선 필요한 것은 저 재물이었고, 아 재물이 있고 난 다음에 벼슬을 한 자리 한다면은, 아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요? 그 대단한 배포가 아니신가? 자네 욕심이 저 정도는 돼야지. 대단한 배심이야. 그러합니다. 아주 썩 마음에 두옵니다. 이거 양별장. 예, 대감마님. 저 사람에게 우선 쓸만한 집을 한 채 주고 한 1년 동안 먹을 양식과 면포를 마련해 주도록 하게. 예. 아, 뭐라고 있는가?
은혜에 보답한다는 예를 올리지 아니하고. 아, 내가 말임 백골이 나망이옵니다요. 아이고 내가 말임. 아이고. 그래 그래야지. 자, 한 잔 바꿔라. 아, 예. 예. 아, 예. 나으리, 분부 받들어 싸웁니다. 들라 이르게. 예, 드시지요. 자주 문안 여쭙진 못했사옵니다. 자네한테 간 재물이 얼만데 이리 이리도 지지부진해. 시생이 움직이고자 해도 한중엽과 이몽의 행방이 묘연한지라. 이렇게 칠칠치 못하고서야 그 두 놈이 풀려난 게 언젠데 그따위 소리를 입에 담아. 풀려나다뇨? 아니 언제요? 자네 따위를 믿고 막중한 일을 시작한 내가 잘못이지. 아닙니다. 시생이 미혹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내 말 단단히 듣게. 예. 지금 당장 한중혁과 이몽, 이시회를 만나게. 글쎄,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지. 이런 못된 것이 있나? 네가 의금부에 잡혀가셔야 정신을 차리겠냐? 아니죠. 그것이 아니었고. 내 말 단단히 듣게. 한중혁한테 거사를 서두르라 이르게. 장희재가 자네들의 거사를 눈치챘어. 모이는 사람들의 명단도 이미 알고 있고 언제 그 현장을 덮치느냐 그 시기만 살펴보고 있어. 정말이십니까 그게? 이렇게 하둔해서야 장희재가 현장을 덮치면 그걸로 모든 게 끝장이야. 어차피 이판 사판이면 지금 서둘러야 환국이 성사돼 또 패비가 복이 될 게 아닌가. 하오시면 패비마마께 무슨... 아참 답답해서야 원. 패비가 지금 병 중에 있어. 병이 더하고서야 패비가 복이 되겠는가.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 없지 않는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를 성사시키고 죽어야지. 내 말 알아듣겠는가.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대신 거사일이 정해지면 나와 의논을 해야 될 것이. 그래 대관한 내금이와 내 통할 수 있을 게 아닌가. 알아듣겠는가. 예, 나으리. 이는 자네 집안이 일시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가 달린 문제야. 알아듣겠는가.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았으면 서둘게. 예, 나으리. 하둔에서야 장희재가 현장을 덮치면 그걸로 모든 게 끝장이야. 어차피 이판 사판이면 지금 서둘러야 환국이 성사돼 또 패비가 복이 될 게 아닌가. 알아듣겠는가. 한의원 한중혁 이시회 등과 더불어 패비 복위를 위한 환국을 시도하던 중에 호조좌랑 민장도에게 매수되어 일신상의 무사를 보장받고 있는 위인이었다.